때려 됩니다. 아 이상하다. 아, 분명히 1 우클릭인데 뭐지? 뭐야? 해보면 진짜 별거 아니네요. 그냥 생각만 뭐 헷갈리는데 뭐 예. 빨무는 1분 보통 한 40마리 이상 예 50마리 이하로 예 그 사이로 맞추시면 돼요. 4-50마리 스카이레이크. 아 예 그거 맞습니다. 예. i5 6600 예. 이영호 선수로 팔무했을 때요. 제가 또 뭐 긴장 좀 많이 해서 예. 토스는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. 예. 정말 긴장 많이 했죠. 예, 좀 비매너인 것 같은데 예. 우리 경님 별풍선 또 10개 고맙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땡큐. 자, 내려가. 조금만 있으면은 다시 줄게. 야야야야야야.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시간만 되면은 애들이 올라와서 난리들이요. 예, 생일 축하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돼요. 아, 그래서 좀 다시 살 좀 찌고 있는 것 같아요. 다행히 목욕은 따로 안 시킵니다, 저는. 준비하는 거 아니야? 힐링 많이 한다고 미네랄 채취가 더 빨라지고 이렇지 않습니다. 네, 냄새 잘 안 나요. 스타하기에 좋은 키보드? 뭐 키감이 좋은 키보드는 뭐 스타하기엔 다 괜찮죠. 예. 마우스는 조금 그 게임 특성상 좀 가벼운 마우스가 좋은데 키보드는 예. 뭐 다 좀 괜찮으실 겁니다. 적응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아요. 예방 접종은 전부 다 했죠. 예. 새끼 때. 거의 뭐 새끼 때 1, 2, 3차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내버리죠. 고양이 보통만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. 한 달 평균적으로. 고양이요. 고양이 모래의 대소변 봅니다. 네. 집에서만 이제 키우는 고양이하고 밖에 이제 길고양이들하고는 조금 예 차이가 나죠.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고양이들이 조금 환경 자체가 좀 깨끗하잖아요. 밖에 있으면은 또 좀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좀 묻을 수가 있고 뭐 이러니까.
네, 두 마리 해가지고 한 달에 보통 한 1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, 저는. 길고양이는 보통 한 3년 정도 산다 하더라고요, 평균적으로. 집고양이는 10년에서 한 13년. 이제 먹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.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고양이 보고 사람 먹는 음식을 먹으라고 던져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거 하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예. 사람이 먹는 음식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단 말이죠, 염분이. 그 염분이 고양이가 이제 그렇게 물을 뭐 자주 마시는 동물도 아니고 염분이 잘 안 빠지면은 예. 얼굴이 빵빵하게 이렇게 예, 돼버리거든요.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오래 못 사는 거예요. 예. 몰라, 좋은 취지에서 뭐 먹을 것도 주고 하는 건 알겠는데, 뭐 주려면은 약간 뭐, 약간 간이 안 돼 있는 뭐 그런 약간 비린 뭐, 주선을 준다든지. 그런 건 괜찮아요. 사람 옆에, 아, 저도 나초가 저 없으면은 뭐 다른 우리 가족들 막 이불 속에 확 들어가 버리고 이러거든요. 사람 좋아하는 고양이는 또 예, 그렇게 자기도 하죠. 저도 진짜 제가 고양이를 키우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는데. 괜찮은 바로 킬러 러셨어. 충분히 지정했는데 취소는 그냥 이 해처리, 요 해처리를 부대, 그 뭐야 랠리 취소하고 싶으면 랠리 포인트를 이 해처리에 찍으시면 돼요. 다시 그러니까 R 누르고 해처리 클릭. 했나? 오, 병력이 왜 이렇게 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? 어, 나 저기 가끔데? 아, 탱크 해놨네, 요새.
있어. 피노, 저 러시 피노 쓰고 있어요. 다비제이 분들 얘기하셔도 됩니다. 미안만 안 하시면 됩니다. 바흐? 바흐가 누구야? 아, 바흐 인벤션님이야. 아, 난 파흐님이 나는 BJ인 줄 알았어요. BJ 파흐님은 내가 알지 못해. 아, 실력은 근데 솔직히 뭐 다른 BJ분들이 좀 좋지. 그래도 좀 뭐야. 박싱 게임도 좀 많이들 하시고 하는데 또 솔직히 막 공방 말고는 막 가빈이 솔직히 다 죽어서 나오질 않네 애들이. 뭔 생각이야 도대체.
살려줘. 이게 봐라 우리 나소싱. 그랬어요. 잔인하구만. 좀더 잔인하게. 아, 손이 뭐 빠르면 좋은데 안 빨라도 하는 방법만 이렇게 정확하게 클릭만 내가 연습을 하면 저 드라마 하는 거 되게 저 쉽게 간단해요. 저 사람, 이 상대편한테 졌었나? 그 게임이 되게 그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 같아요, 지금 게임을. 잘 하는데요, 근데? 너무 까다로운 플레이를 하는구만. 아, 초이야. 나 죽게, 간식. 욕을 왜 저래 하지? 아, 예, 두웅이 대니님에 들어가세요. 아, 저 방식입니다, 방식. 말하는 게 원래 욕은 그렇게 웃기지 않는데 저 사람이 하는 게 진짜 웃기네. 근데 뭔가 진짜 진심 빡쳐가지고 하는 소리 같아.
방금 요 셋이 요 프로토스를 상대로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돼. 놀라 빡돌 수 있어. 게임도 지고 약간 멘탈도 약간 나갈 수도 있어. 상대에서 만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. 미련을 가지지 말라. 경희 사랑님님 별풍선 또 한 개 모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